아, 내가 좋게 읽거든. 잠깐 줄좀 짧게 좀 해주시겠어요? 저기 조금 골목, 여기 길이니까 같이 지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엄마가 뭐 처음부터 나쁘게 얘기한 것 같아.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해. 좀 짧게 좀 잡아주실래요? 가만 그대로 못 들은 척하고 오는 거야. 짧게 좀 잡아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 이거 할줄 몰라. 이게 안, 할줄 몰라. 이러면서,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가 알아서 지나가던 식이야. 그래서 내가 터진 거 아니야. 딱 강남어리니까. 근데 페퍼는 1도 요동도 안 했어. 우리 페퍼 이쁘게. 우리 애들도 요동, 브랜드랑 조심하는데, 브랜드는 내가 그런 길로 가지도 않지만, 페트캣 1도 모르면서 말이야. 어디서 있지? 그러니까 있잖아. 갈퀴로 살아가 욕먹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내가. 기본도 안 되긴 뭐 기본이 안 돼야! 이러면서 소리만 막 크는 거거든. 그 입마개를 하고 다냐! 이러는 거 같아, 얘. 우리 애를 입마개를 하라고? 그거 분해하면 안 돼, 그 X냐. 어. 내가 그랬어. 무식한 소리 짓거리는 당신님이라 입마개 해! 어디서 기본도 못 지킨 주제에 지금! 이러면서 막 난리를 쳤어. 그랬더니, 가요! 가라 말아 하지 마. 내가 알아서 갈 거니까. 어디서 내가 말다 틀린 말 없잖아.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도 들으라고 막.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니까. 그 사람이 계속 쳐다보고 싸우는 거를. 얼마나 신나 쳐다보고 있으니 더 크게 내가 우는 소리만 했지. 걔가 사람한테까지 달려들고 말이야. 어? 그런데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줄도 감당 못해.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도 감당 못해. 왜 끌고 나오는 거야? 그런 무식한 것들한테는 목적을 높여야 돼. 뭐 우아한 게뭐 있어? 그냥 막 목적을 높여야 돼. 옳은 말 하라면서.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 그런 사람한테? 어머, 뭔가 이 사람이 무식해 보이진 않아. 너무 말도 잘하고 잘해. 근데 목소리까지 커. 엄청 무서운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는. 왜냐면 똥물상고 근데 휴지가 당연히 있잖아. 근데 어떤 미친 노인네가 지나가면서 얘가 치우고 쥐달리고 있는데 자기 똥 치우는 거 아니야. 근데 어이 드럽게 똥 지금 가면 되는데 똥 닦아라 왜 치워요 그러다는 거야. 얘는 지금 다안 싸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 똥 싸는 거 보고 뭐가 뭐야? 이러다가 치울 거예요 이랬는데 그런 말을 했단 자체가 같은 거야. 나는 그게 너무 아니 그냥 뭘 치울 거예요 한테 그래서 가봤더니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치우나 안 치우나 끝까지 볼 테니 치워 그러고 나서 나는 경찰에 신고 어떡하지 진짜 모멸감을 느끼는데 이럴 때는 경찰에 신고하라는데 그런 노인은 경찰 되게 무서워한다 말로 뻥뻥하지 진짜 뺏쳐갖고 오면 미친다 그러니까 신고를 하는 거다 듣게 이런 상황인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짜 신변에 너무 위협을 느끼고 날아대는 거야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라고요 할 판이야 그래서 너무 가깝게 나한테 그랬어요 나 혼잣말이에요 라고 막 인정하면 그때서는 무서우니까 그런 거 보다고 갈수 있어 근데 이제 그건 들으라고 중얼거리는 거지 내가 기대가 먹었냐? 옆에다 두고 있는 게 중얼거리는 게 혼잣말이야 이게 말해 너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너 안 들려? 들으라고 한 행동이잖아 그거는 들었어 그래서 그랬어 근데 이렇게 말하지 이런 식으로 가라 마라 주먹구구를 할 일이 아니잖아 이게 지금 또 이러실 거잖아요 지금 이 견종만 나타나면 촌스럽고 이쁜 아이들을 이렇게 이러면서 그 지금 그 아이들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얼구절구 하듯이 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얘기를 끌어나가지 이 사람이 이제 마음도 심금도 울려야 돼 이런 사람은 감정적으로만이 아니라 맞는 얘기도 하는 거 나도 이 아이가 나한테는 그렇잖아요 사장님 그렇잖아요 나도 얼마나 사랑스러운 나도 아이겠어요 거기다가 지금 얘가 입마개를 해야 되는 견종 어디 그런 거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모든면서 내가 억울하겠죠 사장님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억울하겠죠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잘 들으시라고요 그러니까 가라고 그렇게 주먹구이 말씀할 감정상하게 말하지 말고 사장님 알아들으셨어요? 알아들으셨다면 제가 갈게요 아니면 사장님이 다른데 또 이런 실수를 하신다니까 그렇게 해서 하지 엄마 싸움은